예. 사람을 칭할 때 여러 가지 칭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가 얻어야 할 가장 위대한 칭호. 천교에 가면 목사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성도만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그건 자연적 인간적 관계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형제 자매만 있다 이런 뜻인데 오늘 33장 1절에 보면은 모세를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1절 다시.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요새 뭐 정치권에서 파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사람이 모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무개의 사람이니 아무개의 황태자니 아무개의 정권의 실세니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언론에서 곧잘 듣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저기에 줄대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기에 아부를 하더니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한눈에 다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정권을 들었다 놨다 했던 실세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랬고, 전두환 대통령 때도 전두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장모 씨가 있었고, 노태우 정권 때는 그의 조카 사이였던 박아무개가 정권의 실세 노릇을 했습니다. 이명박 때도 그렇고 박근혜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무개의 사람이 한참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결국은 죽고 결국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쓸쓸하게 화무시비롱이라 열흘간 피는 곳이 없으니 권세도 자꾸만 옮겨다니는 것이니까 별것 없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뭐, 교회 다니면서 평생의 친구일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남입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 핏줄로 맺어진 관계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땅에서만 핏줄이지. 죽을 때 장례식이 와서 울어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모세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칭호를 해놨습니다. 요건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간에, 어디에 속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속되는 존재라. 지금도 우리는 아무개에 속해 있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도 달라지고, 이 땅에서는 그렇다 칩시다.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허덕거리고, 육체 질병을 갖고 있고, 가난해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이 땅을 마감하고 영원히 사는 그곳이 우리 진짜 집인데 이 세상은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막. 텐트다 이 말이야. 텐트 그까짓 거 10만 원짜리 텐트에서 잠은 어떻고 1000만 원짜리 텐트에서 잠은 어떻고 금을 갖다 발라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텐트는 텐트인데 결국은 걷어지게 되는 것이고 비바람에 새해지고 마는 것인데 장막이 벗겨지면 임시 거주소에서 나오게 되면 진짜 영원히 살 집이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첫째는 부모에게 예속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부모 밑에 있냐? 어떤 부모?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면 애들이 반항을 하기 시작해요. 반항.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DNA라. 이제 부모의 틈을 떠나려고. 그래야 지도 살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부모보다 누가 더 좋냐면 친구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친구가. 친구가 해준 것도 없는데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줬는데 친구를 보면 화색이 돌고 부모를 보면 인상을 쓰고 이제 주도권이 점점 바뀌는 거죠. 내 인생에 차지하는 주인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아의 종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기도 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소유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누구 것이냐 이 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어느 권세자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이 말이죠. 누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만 받들어 순종하는 사람. 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부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겉만 멀쩡하지 그 속의 자아는 우리 잘난 것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그것이 질기고 질겨서 깨지질 않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목사를 일컬어서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네? 주의 종이다. 정말 주의 종이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사람의 종이 많아요. 교회의 종이 많고 부자의 종이 많고 권력의 종이 많고 네? 세상의 종도 있어요. 세상의 종도.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냐? 난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부를 때는 스스로도 아이덴티티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냥 하나님의 말만 듣는다. 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했으니까 양들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도 목회자를 볼 때에 우리가 헌금을 줘서 먹고 사는 직업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나이가 어쨌든 저쨌든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종이다. 말로만 주의 종이라 하지 말고 아쉬울 때만 그런 소리 해대지 말고 볼 때에 저 사람은 내 비율을 맞춰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으니까 그 종이 되게끔 우리가 기도해 주고 협력해 주고 그래야 교회가 권세가 있게 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돈에 치우치지 않고 권세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강한 교회가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았으니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열두 지파에 대한 축복. 물론 여기서 빠진 지파도 있어요. 이유는 알 길은 없지만 그것도 묵상해보면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지 간에 열두 지파를 이렇게 이제 모세가 자기의 때가 다 됐어요.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흐려질지 모르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자들에게 어른에게 준 권세가 있는데 축복권을 줬어요. 축복권. 백발은 면류관이. 축복은 질서에 따라 오는 것이고 사랑은 아래로 흐르고 권세도 아래로 흐르고 복도 아래로 흐른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했지만은 자식을 부모가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을 왕이 축복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리더십을 줬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인데 이 열두 지파에 대한 축복의 문을 읽어보면은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고 이제 기도대로 되는 것이 예언 섞인 축복인데 이대로 되고 또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모세가. 그러면 이 기도는 어디서 온 것이냐? 제가 볼 때 평소에 모세가 열두 지파를 놓고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중보 기도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의 결정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축복의 이 기도에서 제외된 이스라엘도 있어요.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마구잡이로 축복만 선포한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이냐?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복이 임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종이냐, 하나님의 권위자냐. 예. 다시 말했지만 자식이 부모를 축복하는 건 있을 수 없다니까요. 백성들이 제사장을 축복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래봤자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야. 예. 물이 위로 아무리 끌어올라갈 수가 없어요. 모다로 끌어올르던데요. 결국은 내려가게 돼 있어. 그래봤자 올라가봤자. 첫째는 이 원리가 되어 있냐. 원리가. 스승을 거스리는 제자는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리 축복을 한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한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이게 이제 이 축복문을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자식들을 축복해 주는 것과 이렇게 겹치는 게 있고 이게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요, 그 축복부터 마찬가지인데 야곱이 다 축복하지 않아요. 그 중에는 저주 가까운 기도도 있어요. 경고도 있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어떤 부모가 폐역한 자식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겠어요. 억지로 안 돼. 자기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야곱에게 그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복을 받을 자가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 그건 뭐냐? 그 그릇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릇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사람 아닙니다. 부모도 원치 않았고 사무엘도 원치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렇죠? 네. 사무엘이 장남을 딱 보자. 이새의 큰아들을 보자. 와, 이거 역시 왕감이다 그랬어요. 그 인간의 생각이. 사무엘 같은 사람도 속아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안을 밝기로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옆에 끼지도 못해요. 그렇게 정확하고 영권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근데 사무엘도 속을 뻔했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다 이 말 아니다. 멀쩡하게 생겼지. 크고 크지. 장남이지. 예의 바르게 생겼지. 야무지게 생겼지. 아니야. 그건 사람의 기준이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일곱 명을 다 기도를 해줘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아. 이게 다냐? 아니요. 어딨냐? 둘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들어라 그래라. 아유, 걔는 어리고요. 안 돼요, 안 돼. 오기 전에 밥 안 먹어.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거예요. 근데 딱 문에 들어서자마자 성령께서 감동해 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윗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기도 했고, 둘째는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왜냐? 불평 없이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 최선을 다했어. 몰랐는데 골리앗을 맞서기 전에 사울에게 증언하는 걸 보니까 알게 됐어요. 나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싸웠으면 가서 사자 입을 찢었고 짐승을 쫓아가고 생명 걸고 자기 양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정도의 정신이라면 내 백성을 목숨 걸고 지켜내겠다. 이 정도의 충성심이라면 내가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도 되겠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내게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복을 받을 기도를 한 거예요. 복을 받을 기도. 이 기도가요, 자기를 위한 기도 같지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감동받아 버린 거예요. 야, 네가 은을 구하지 않고 금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위해서 지혜로운 판결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다른 것도 줄게. 솔로몬은 평생 호의호식하고 살았어요. 그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럴 만한 그릇이 됐다 이 말이지. 물론 말년에 무너졌지만은 그럴 만한 그릇이 됐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첫째,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거역을 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것도 순종을 해. 떠나라. 왜요? 안 가요? 우리는 그럴 거야. 떠나라. 떠나는 거야. 그냥 말할 것도 없어. 쉬운 일 같지요. 남의 일은 쉬워 보여. 골리앗을 때려죽였단다. 뭐 금식을 했단다. 뭐 홍해를 갈랐단다. 불 속에 뛰어들었단다. 남은 쉬워. 남의 말은 쉽습니다. 쉬워. 두 번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 짧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 기록하기에는 요 성경도 다 부족할 거예요. 사실은. 요약만 했을 거 아니에요. 요약. 근데 그 요약된 장세기에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으니라, 제단을 쌓으니라, 제단을 쌓으니라. 요게 아브라함은 복을 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부자가 됐어요. 어느 정도의 부자냐? 사병을 318명 거느리고 있을 정도의 부자. 318만 명이 있었겠어요? 다 데리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조카 살기로. 딸린 식구들은 얼마예요? 아내, 자식. 1,000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그 고대 사이에 월급을 줘가면서 입혀가면서 관리자가 또 있었을 것이고. 그건 재벌이 재벌. 왕이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의 힘을 가진 자가 됐다. 근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제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은, 그가 뭐 이삭을 바쳤다 다 좋은데, 그런데 그는 나그네 셋을 대접할 적에 그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강림하셨지만은 멀리서 사람이 오는지라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근데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걸 다 뺏어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원망 안 할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니까 복을 받을 만하지요. 어때요? 복을 받아도 안 망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며 망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복을 받을 만하지요. 아브라함 복을 받을 만하지요. 요셉 총리 될 만하지요. 다니엘 바벨론 그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의 3대 총리 될 만하지요. 그 정도의 깨끗함,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의 진실함. 할 만하지요. 할 만하지 않습니다. 모세 쓰일 만한 사람입니다. 쓰일 만한 사람. 자, 무슨 말이냐? 복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춰라. 병이 나으려면 자격을 갖춰라. 복을 유지하려면 감사가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든든하고 영원한 거예요. 쏙쏙 빼먹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라 이 말이죠. 감사. 오늘날의 성도들은 얌체가 너무 많습니다. 실속은 챙길지 모르나 단단하지 않아. 길게 못 가요. 한때 반짝 쓰임받고 한때 그냥 살짝 복받고 많은 인생이 아니라 계산이 안 되는 복. 그건 우리의 능력이나 재주나 노력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아브라함처럼 부어줘버리는 복들. 그런 복을 우리가 받기를
충원합니다. 그러려면 진실해라. 진실해라. 그러려면 하나님은 안 속아요. 사람은 엄청 속습니다. 저도 많이 속아요. 나도. 속은 아무도 몰라.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잘 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받는 것을 준비하자 하는 말이지. 지금 뭐 일일이 다 이 복들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저는 예배의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네,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 마칠게요. 자, 예배의 전형. 자, 무슨 말이냐. 첫째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배의 제일 핵심은 주님의 임재예요. 원하잖아요. 막 찬송도 주님의 임재 막 그렇게 손들고 찬송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배가 안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면 예배가 시작될 것 같지요. 다 헛개비 예배라. 텅 비어버린 예배. 예. 여러분 주인공이 없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콘서트 10만 명이 모였네. 가수가 안 와버렸어. 응? 조명이 화려하면 뭐하며, 많이 모이면 뭐하며, 시설이 좋으면 뭐하며, 날씨가 좋으면 뭐하겠어. 무대에 설 가수가 안 와버리면 그 콘서트는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 준비됐어요. 목사가 오면 뭐해? 주님이 안 하셔버리는. 예? 우리가 모이면 뭐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몸에 몸을 구워대고 펄펄 뛰고 갈멜산에 이방인들의 제사지. 죽은 신한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이게 예배 시작이라. 두 번째는 1만 성도가 모였다 그랬어요. 예. 지금도 만 명은 엄청난 숫자예요.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든 어찌됐든 주님만 오셔도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만 있어도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받으시는 분과 드리시는 분이 함께 있을 때 예배가 성립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성도가 모일 때 예배가 되는 거죠. 예. 요새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죠? 안 모여요. 교회 오는 걸 우습게 알아. 아주 하찮게 생각해. 영적으로 병들면 교회가 멀어져 버려. 안 모여. 안 모여. 그것이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판단하기를 뭐 어째서 저째서 안 모이고 은혜가 없어서 안 모이고 쇼핑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교회가 없지. 목사가 이래서 안 모이고 어쩌고 저쩌고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요걸 극복을 못해.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모이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세 번째는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2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요 세 가지가 확 중요하게 있다고. 여호와의 임재, 성도의 모임, 그 속에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만 똑같이 오늘도 역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야지. 3절에 보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지. 요게 다섯 가지 예배의 핵심 요소다. 첫째, 여호와의 임재, 성도의 모임, 그리고 성령의 불, 생명의 말씀,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의 외침.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다. 세례도 이거 있어야 되고 교회 학교도 있어야 되고 뭐 크든 작든 대예배, 소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주여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없는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복을 줬어요. 엘리가 자격이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니까 엘리를 통해서 한나가 복을 받았어요. 엘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나가 자격을 갖췄어요. 밭에 뿌려진 씨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밭이 옥토바실 때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철저히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불의하거나 자격이 없는 것이 있으면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아지고 다 회개하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여호와의 임재와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과 선포되는 말씀과 성령의 불과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함이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짤막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우리 온 성도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인하여 찬미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종들을 통하여 복을 선포하시니 선자를 통하여 복을 선포하시니 제사장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 우리의 일생을 통틀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 불같은 성령의 임재와 정확한 예리한 칼이 선포되는 말씀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함이 가득 찬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날마다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에는 불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임재와 성도들의 모임과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승리자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자 다른 데 없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인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 광성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